나 이 동네에서 하면 큰일 난다. 와. 물총조개 칼국수 먹어야 말아요. 가지고 먹어보지 뭐. 우와 세상에. 아, 이게 물총이야. 아 이거 먹으러 서울에서 내려오겠다. 야. 2024년 조개 국물 중에 1등. 와. 안녕하십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담대전고등학교에서 멀어요? 멀어요. 아 멀어요? 아 이제 여기서 한 20분 걸려요. 아 20분 걸려? 근데 왜 내 가슴을 꾹 눌러요? 이 가슴이었나요? 튀김 소보로의 도시, 노잼 도시, 하나이글스 7연승의 도시, 대전에 입성했습니다. 대전! 대전은 네. 제가 고등학교를 나온 도시입니다. 송중기 씨와 같이 네, 동문. 송중기 씨, 네. 성지루, 홍석천, 송중기. 배우 라인이네요. 배우 라인이죠. 남대전 고등학교 보문산의 정기를 받아서 네. 저희가 오늘 대전에 온 이유는 왜 왔죠? 왜 온 거죠? 나도 모르겠어요. 알고 좀 와요. 좀. 몰라요. 네. 오늘 네. 미식은 경험이다. 네. 대전하면 내세울 수 있는 음식 하나. 대전도 음식이 꽤 많죠. 꽤 많죠. 맛있는 네. 집들이 뒤에 어디 시장에도 네. 맛집들이 꽤 많아서 네. 두부두루치기. 두부두루치기. 네. 이런 거 너무 맛있어. 아 맞다. 이게 네. 짜글이도 또 여기 출신 아닌가? 짜글짜글이 여기죠. 짜글짜글이 여기. 돼지고기 넣구만. 짜글이 두루치기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렇죠. 실은 저는 오늘 칼국수 먹으러 왔거든요. 칼국수요? 칼국수. 아 우리 칼국수 먹어요? 네. 오늘 미식은 경험이다. 어느 집인가요? 오늘요? 네. 아, 모르죠. 추천을 받아봐야죠. 아니 대전이 칼국수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이렇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올 거예요? 제가 공부를 왜 해요? 네가 다 하면 되는 건데. 옛날에 물류의 중심이 네. 대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호물자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곳이 대전이었다 보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국물 음식 바로 칼국수가 살짝 조사한 바로는 네. 대전에는 칼국수집만 1000군데가 넘는데요. 1000군데 다 있어? 네, 네, 네. 대전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가는 칼국수집을 다 하나씩 달고 있는 거죠. 아 부산의 그 국밥집처럼. 맞아요. 밀면집처럼. 밀면집처럼. 칼국수. 칼국수는 보통 칼국수에다가 사리를 시키고 만두를 시켜서 먹는 거죠. 칼국수하고 만두. 이게 거의 뭐 세트죠. 사리. 사리? 칼국수 요것만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그건 네 분량이고. 칼국수 하면 나는 한 그릇 딱 먹고 네. 만두 하나 먹으면 끝이지. 만두를 왜 하나만 먹어요? 그리고? 나 얘 때문에 진짜. 오늘은 칼국수를 한번 시끌어보도록 얘랑 먹으러 다니고 할게요. 이쪽에 시장 네. 있는데. 아 이쪽에 시장이 있어요? 이 동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뒤에 어머니 두 분 오신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대전 분이세요? 아니. 대구. 혹시 대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도대체 대전 분들은 어디 있는 거야? 대전. 대전 분이 누가 있을까? 대전 분이 누가 있을까? 대전이세요? 대전 분이세요? 아버님 여기 대전 어디 분이세요? 동네가. 가양동. 대전 가양동이면 요 옆에요. 대전이 칼국수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칼국수 유명하지. 네. 어디가 유명한 거예요? 칼국수. 오시 칼국수라고. 오시 칼국수. 오시 칼국수 집은 뭐가 유명한가요? 칼칼한 김치 맛이 칼국수 또 땡기기만 해요. 실은 우리가 칼국수를 먹는 거지만 김치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왕왕 있거든요. 거기는 국물이 멸치 육수 베이스예요? 사골 베이스예요? 뭐 당육수 베이스예요? 뭐예요? 멸치 베이스. 멸치 베이스. 제일 좋아하시는 칼국수는 멸치 베이스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난 닭칼 멸칼 다 좋아. 아, 닭칼 멸칼다. 전용어 왕 나오시네. 닭칼 멸칼. 어제는 술을 뭐 드셨어요? 미냐고 네. 카스 있죠. 아, 카스하고요? 왜냐면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우, 맛있는 알코올 향기가 싹 계속 해서 뭘 하실 거예요? 소맥으로. 아, 소맥으로. 자, 칼국수는 오시 칼국수. 아,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저기 입 가렸어. 우리 도착하고 있어. 도착하면 우리랑 얘기해야 돼. 아니, 대전 분들이 약간 부끄러움이 많아요? 우리 부끄러워요. 근데 한번 부끄러움을 트잖아요? 네.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웬만한 다른 도시 가면은 아이고, 홍석천 씨 이래서 나랑 사진 한 장 찍고 뭐 이러잖아요. 네. 여기 그게 없네. 없어요. 여기. 여기는 멀리서, 그냥 멀리서. 다 멀리에서 찍고 있다가 저기요, 그러면 하야! 딱 이러세요. 지금 저 역전 약국에서 약사님께서 저를 찍으셨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부끄러우셔서.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네.
네. 아우. 아니, 저희를 수줍게 찍으셔가지고. 왜냐면 몇 년을 여기서 하셨어요? 여기 이제 1년 좀 넘게. 어머. 1년?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 원래 대전분이세요? 아니 원래는 대구 사람. 아 원래 대구. 대구 사람이에요. 혹시 대전에 와서 칼국수 많이 드세요? 대전에 칼국수 아주 많이 드시죠. 많아요. 그래요. 드셔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네. 제가 맛있어요. 어느 집 추천하세요? 제일 유명한 거 오식 칼국수가 제일 유명한. 아 오식 칼국수 거기 유명해요? 네 오식 칼국수. 아 오식 칼국수. 벌써 두 명 인터뷰인데 두 분 다 오시네. 그 근처에는 요 뭐 시장통 안에는 뭐 없습니까? 아 요 바로 길 건너에서도 칼국수 제일 유명한 데 있거든요. 어, 이름이 뭐예요? 다들 그냥 장소만 알고 가다 보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아. 아니 다이어트에 좋은 약이라도 하나 추천해 주시죠. 다이어트. 방금 전 약사님 봤어요? 다이어트. 100kg가 넘어갔거든요. 아, 네. 좀 조심해야 되는 뭐 증세들 있지 않습니까? 소식하시는 게 일단. 봤지? 나 오늘 술 너무 처먹어. 칼국수는 좀 먹어준 거야. 그러니까 오식 칼국수랑 여기 앞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칼국수. 한번 찾아봐야 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식 칼국수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대전 분이세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우리 칼국수 먹으러 왔거든. 아, 칼국수요? 칼국수 요 안에 칼국수 있어요. 신동 칼국수. 다시 한 분씩 한 분씩. 신동 칼국수. 신동 칼국수. 오식 칼국수랑 신동 칼국수. 신도. 거긴 몇 년 된 집이야? 되게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 오씨 아니면 신도다. 네. 알았어요. 아, 어머니 우리 사진장 찍고 가셔야죠. 아 여기 있어? 아, 어머니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거기다 놔? 우리 엄마. 아 방송에서 많이 보는데. 네. 아우 고맙습니다. 뒤에서 누가 가져가 핸드폰. 일씨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분들이 대전? 대전? 어? 칼국수 집 칼국수. 추천! 젊은 사람 추천 하나만 받아봅시다. 칼국수 하나만. 공주 칼국수? 공주 칼국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지금 서울 가려고요. 서울? 네. 서울을 뭐하러 가요? 주말인데? 네 놀러 가요. 놀러 가면 서울 어느 동네 가요? 홍대? 홍대도 가고 잠실도 가고. 누구랑? 내 친구랑. 아 남자친구 아니고? 네 남자친구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 사이로 여기에 네. 그 블러싱부터 해가지고 메이크업 잘 했거든요. 서울 가서 딱 보고 나 와! 나 이러고 놀려 지금. 아유 서울서 네. 사투리 쓰지 마요. 아, 제가 가서 공주칼국수. 알았어.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희 잠깐 커피 브레이크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갑자기 비타오백을 들고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충청도의 인심이요. 인심이요. 네. 대전 분이세요? 네. 오. 대전에서 무슨 일 한다고요? 인테리어 쪽 하고 있어가지고.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하면은 안 가보는 동네가 없잖아요. 특히나 대전 베이스면은 진짜로 대전에 샅샅이 다 다닐 거 아니에요. 아 맛집 많이 알겠네. 그럼 인테리어 하다가 점심은 칼국수도 또 한 그릇 때려줘야지. 칼국수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야 이 사람 잘 걸렸다. 잘 걸렸다. 대전은 무슨 칼국수가 제일 유명해요? 스타일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조개 좋아하면은 네. 오식칼국수가 그나마 괜찮아요. 아 조개칼국수구나. 조개. 받아 적고 있어. 아 오식칼국수. 조개류 좋아하면 오식칼국수 또. 공주칼국수도 괜찮고. 오 저거 공주칼국수가. 공주칼국수는 뭐가 맛있어요? 쭈꾸미 볶음이랑 칼국수랑 같이. 야 시스템 좋다. 에. 어 또. 대전일보 조개 신도칼국수. 신도칼국수 계속 다른 분들이 얘기했었던 거를 지금 종합 선물 세트처럼 얘기해 준 거거든요. 야 또 신기하다. 고세개밖에 좋아요. 어디 가요 보통 가면은? 저는 가까운 데로. 가까운 데로. 그게 정답이지. 어. 대전 사람이요? 아 대전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아. 대전 사람 왜 찾아? 대전 분이세요? 어 잠깐 시간 되세요? 잠깐만 오세요. 대전역 앞에서 대전 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네. 대전 분이세요? 아, 전 남대전고등학교 출신. 충남여고요. 충남여고? 충남여고 명문 아니에요? 아 명문이죠. 어? 네. 대전을 내려온 게 칼국수 맛집을 좀 찾으러 왔거든. 칼국수 어디로 가십니까? 대성 칼국수. 대성 칼국수. 어디 어디요? 대성 칼국수. 대성 칼국수. 어느 동네에 있는 거예요? 은행동에. 은행동에? 은행동에. 대성 칼국수는 어떤 류의 칼국수예요? 얼큰한. 얼큰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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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칼국수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면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 면 좋아하는데 칼국수를 잘 안 먹어요. 그럼 무슨 면 드세요? 라면. 아. 그래 라면을 아, 이기긴 어렵지. 대전 사람도 되게 재밌네. 네. 어? 근데 이분은 어. 태어나게만 대전 사람이에요.
아니, 대전에서 30년을 살고 네. 네. 지금은 어디 가? 하노이 살아요. 하노이. 아, 쌀국수 좋아하시는구나. 쌀국수. 아, 얘기를 하지. 쌀국수 맛집은 아는데. 어디? 하노이에. 하노이에. 아. 친정에 와 있는 거라서. 아, 친정에. 소방 맞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어, 대전 분들이세요? 어, 대전 분들이세요? 그래. 야. 야. 어, 잠시만. 어느 보험사에 근무하세요? 한국보험금융입니다. 여기 딱 관상이 있거든요. 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역으로 가는 거 보니까 어디? 서울 출장 갑니다. 서울 출장. 아, 주말에 서울 너무 어. 재밌는데. 네. 이태원 갈 건데. 이태원. 어. 아싸. 아니, 서울에 가서 이번에는 몇 분 건지러 가시는 겁니까? 한 4인분을 건지러 가려고. 아, 4인분을 건지러. 대전에 직장인분들은 칼국수 많이 드실 겁니다. 많이 드시겠죠. 네. 칼국수 좋아하세요?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아, 네. 네. 아, 왜냐면은 딱 뭐, 면도리 관상이야.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면, 밥, 고기거든요. 저랑 똑같아요. 면, 밥, 고기, 빵. 빵. 오케이, 오케이. 어디 추천을 하실 수 있을까? 내동의 옥수 칼국수가 생각납니다. 어떤 칼국수인가요, 거기는? 일단은 감자전분이 네. 그런 좀 꾸덕한 맛이 좀 나고요. 국물에. 아, 약간 걸쭉하구나. 그렇죠. 또 칼국수만 먹기는 아쉬우니까 네. 숯불 돼지고기를. 네. 아니, 여기는 왜 칼국수에다 뭐 그리고 뭘 곁들여주는 거예요? 든든하게 드시라는 거죠? 오. 혹시 내동의 옥수 칼국수 받고 하나 더. 회정동의 공주 칼국수. 이미 들으셨을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떤 칼국수인가요? 칼국수에다가 네. 쭈꾸미 나오고요. 네, 쭈꾸미 양념에 살이시켜가지고 네. 비벼서. 아! 칼국수 살이 시켜서 쭈꾸미에다가 비벼 먹는 거야. 나머지 우와. 남은 양념에다가 밥까지. 그 두 곳을 빼고 추천할 만한 데 또 있나요? 대전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하다면 오씨 칼국수. 아, 오씨는 뭐? 오씨. 오씨는 얘기하는구나. 오씨는 꼭 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 몇 시 차예요, 기차? 20분 차라서 이제 곧 이동해야 돼. 아, 빨리 가야 돼. 20분이야? 우리 이 사람들 사진 찍어줬나? 어, 한 번만. 어, 사진 찍어야지. 야, 20분 차야? 야, 지금 17분이야. 자. 하나, 둘. 미쳤어. 17분이야. 뛰어. 뛰어. 17분이야. 야. 뛰어. 아니 대전 사람도 이렇게 느긋해가지고. 야, 나 진짜로 시간 되게 많은 사람들 줄 알았어. 기차 타러 가는 사람들 시간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야, 2분 남겨놓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건 뭐야. 막상 되게 살가우신 분들이네. 내가 늦더라도. 네. 어, 우리 그거 아시죠? 뭔데요? 저도 늘 자스트로 오는 거. 대전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내 똥줄이 아주 그냥 타들어가죠. 그래, 니들은 급하냐. 난 그냥 내 시간 맞춰서 할 것이다. 이런 거지. 네. 대전 토박인데 이거 왔어. 아, 네 친구야? 아, 그래요? 아, 대전 토박이야. 지준배 씨의 지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아니, 집에서 막 나왔나 봐요. 아니, 저 지금 저기 장사하고 있는데. 아, 무슨, 무슨 장사예요? 아, 마지소바하고 돈까츠. 돈까츠? 아~ 그러네. 아니, 여기 뭐지? 보니까 옷에 빵가루랑 이런 게 묻어있어. 지금 12시에 밥 시간 시작이니까 네, 급하네요. 네, 급하네요. 몇 개만 뱉어놓고 칼국수 맛집. 아, 삼성동에 네. 그 오씨칼국수라고. 아. 네, 워낙 유명한. 대전에서 칼국수를 하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오씨칼국수예요? 저는 오씨칼국수. 아. 이유가 뭐예요? 국물이 좀 많이 깔끔하고요. 네. 네. 어, 거기 가면은 또 파전. 파전? 네. 파전이 있어요? 땡긴다. 어. 자, 마제소바랑 돈까스는 어디? 저는 프랜차이즈라서. 아, 뭔데 브랜드가? 백소정이라고. 어디 지점이에요? 대전 은행동 제 은행점이라고. 자, 대전 은행동의 백소정. 아, 자, 네. 많이 가주시고요. 어. 야, 근데 찬바람이. 아, 형 살짝 춥구나. 어, 추워. 칼국수 먹어야겠네. 일단 아까 내가 느낌의 신도가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이름이 세. 한번 먹어보고 아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갑시다. 다른 데로 한번 넘어봅시다. 아, 그럼 그럼. 그럼. 아, 뭐 한 숟가락 뭐, 맛만 보는 거니까. 맛만 보는 거니까. 그럼 그럼. 국수집들이 참 많구나. 갑자기? 요즘 최고야! 야, 최고야! 어떻게 50살이 이렇게 귀여워요? 늙지 않아야 돼. 행복칼국수. 아, 어, 야.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간판 너무 정감 있지 않아? 역전이긴 하다. 어, 저기, 어? 저기다! 신도칼국수. 아, 신도칼국수다. 오, 저기다. 대박 대박. 오. 찾았어.
본점. 메뉴는 딱 세 가지입니다. 칼국수, 수육, 두루치기. 아, 한 그릇이라도 먹고 그러니까. 맛이라도 봐야 그러니까. 돼요. 약간 채우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라이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그 촬영해도 되죠? 맞죠. 아, 감사합니다. 자, 석천이 형 오기 전에 주문을 해야 되니까요. 보통 두루치기를 시켜서 사리를 시켜서 비벼도 드세요? 그게 맛있나 보다. 칼국수 두 개랑 사리 하나랑 두루치기 하나 이렇게. 맛보는 거지. 내가 곱빼기를 시켰어 뭘 시켰어. 참았다고 내가. 우선은 뭐 찬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아 이거 아 이게 고추지를 대파랑 갈았구나. 나 이거 있으면 밥 한 손 먹을 수 있어. 자 김치. 어머 어머 얼갈이까지. 김치가 맛있으면 끝나는 거거든. 열무라는 채소가 되게 고소한 채소예요. 칼국수 척. 이 집은 생면만 먹어요. 생면만 쓴대. 주문과 동시에 조리해야 부드러운 면발과 쫄깃함을 느낄 수 있어요. 생면은 그때 반죽해서 글루텐이 가장 좋을 때 먹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쫄깃탱글한데 입에 딱 들어가면 싹 하고 씹혀요. 그게 생면의 제일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 면에 자신이 있다는 소리지. 수육이 나오네 먼저. 수육도 땡기세요? 근데 수육을 안 시켰어요? 아니요 시킬 예정이에요. 죄송한데 미리 거기 주문을 예약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 근데 이렇게 빨리 나와요 수육이? 수육은 빨리 나와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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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필이면 베지테리언이야. 저희도 그럼 이따가 두루치게 나오면 좋고요. 네. 물물교환 하시는 거. 아, 안 시키셨어. 나왔다, 아, 두루치게 나왔다. 나왔다. 딱 나왔네. 와. 뒤적뒤적을 한번 해줘. 아, 고기 간이라 이거 보니까 오징어인데? 원래 또 이 두루치기는 오징어랑 같이 먹는 맛이잖아요. 네. 네. 와. 야야야, 두부가, 우와. 두루치기는 먹을 때 두부를 썰어야 돼. 네, 아유, 지가 잘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푹 떠서, 푹 떠서, 우와. 아이고 아이고, 삽질하네. 와, 이거 죽었다. 야. 내가 보기에는 얘는 첫 입이 굉장히 셀 것 같아. 그래서 첫 입을 신중하게 딱 구성을 잘 해야 돼. 아니야, 간이 세지 않아. 아, 그래요? 와, 오히려 더 두부랑 같이 해야 되겠다. 와, 이 고추지를 주신 이유가 있네. 두부찌개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죠? 네. 어? 와. 이게 딱 먹어보니까 오징어 고추장찌개랑 오징어 볶음이 딱 중간 접점이야. 두부가 원래 간을 잘 안 빨아들잖아요. 근데 두부가 간을 살짝 먹어봤어. 그래가지고 입에서 씹으면은 새캉새캉 씹히는데 오징어가 쫄깃하게 씹혔다가 국물이 쭉 하고 들어오는데 어우, 맛이 좋네 이거. 나눠드려, 나눠드려. 저기 비건이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채소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고 두루치기 한번 맛보세요. 야, 맛있더라고요. 네. 두부 많이 드세요. 실은 이 수육은 이따가 면에다가 넣어서 먹어야 돼. 면에다가. 아, 면에다가. 네. 나는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본 게임이야. 우와. 지렸다. 와. 아, 이거 홍콩 가야 되겠네. 야, 이거 가야 되겠다. 제일 칼칼하고 맛있을 때 형 거에다가. 와. 어떻게 그 정도면 되겠어요? 네, 좋아요, 딱이에요. 네, 고마워요. 저는 이제. 아, 이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아. 얼마나 만족감이 클 거야. 응? 와. 와. 아, 이 집 면에다가 약 탔는데. 살짝.
사골 육수에다가 면을 끓였어. 그래가지고 면이 사골 육수를 쭉 하고 머금고 있는데 이게 오징어 국물이 옆에서 툭 쳐주니까 사골 국물이 뿜뿜 이렇게 나. 와. 왜 15분 걸리는지 알겠어. 면을 살짝 도톰하게 썰어가지고 푹 익혀서 그 안에 간을 다 배놓는 거야. 첫 끼가 지금 이거면 다음 끼 가나요? 다음 끼 가야 되나? 국물. 와. 국물에 이 집은 멸치 베이스예요? 이 집은 사골 베이스예요?가 아니고 절묘하게 싹 깔아놨어요. 국내를 동시에. 사골을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맛, 멸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맛이야. 두 개가 만나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남녀가 뽀뽀를 한 느낌이야. 진짜 사랑하는 남남이 뽀뽀할 수도 있죠. 와, 나 지금까지 내가 못 먹어본 칼국수 맛. 그치. 완전 처음이야. 고등학교 때니까 별로 돈이 없고, 네. 이 뒷골목까지 올 때 깡패 형들 한 10명은 만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못 들어왔잖아요, 무서워. 아, 출입 불가하던 골목이었으니까. 여 앞에는 무서워요. 아. 여기 센 언니들 얼마 많은데. 와, 이 집 무섭다. 열무기지가 딱 올라와서 입에서 씹히면은 칼칼하고 개운한데, 얘가 구수하게 계속 씹혀요. 수육이랑 먹어도 맛있다고요? 수육에 김치를. 아, 그거지. 내가 보기에는 한입 오버더데이일 것 같아. 요즘 참 잘 먹어요. 아, 너 때문에 그래. 맛있지. 야, 이거 꼭 먹어야 되네.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안 넣었잖아요. 아주 좋았어요. 넣어봐. 아, 새로운 세계야. 새로운 세계. 실은 좀 짭조름하더라도 이런 거는 넉넉하게 넣어야지 맛있거든요. 자, 너무 맛있는데요. 더 넣을 거예요. 너무. 첫 입은 조금 짜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끝났지. 와. 고추지 넣어야 된다고. 고추지 한번 발효된 거잖아요. 발효된 게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 구수함과 감칠맛을 절대 못 따라가거든. 근데 고추지가 진짜 그 중에 탑이거든요. 하여튼 뭐든지 고추로 만든 건 맛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국물 흔들어서. 사장님. 저희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야. 아, 야, 이 국물에 공깃밥 알맞으면 안 말면 범죄예요. 우리 이제 헤어질 결심이야. 와. 네, 형한테 먹으라고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사실 밥이 한 게. 아유, 안 되던데. 형이 날 아무리 욕해도 이 한 숟가락은 못 잡을 거란 말이지. 저 다 맙니다. 저 먼저 먹어볼게요. 네. 면을 살짝 걸어서. 그치. 남겨. 남겨둔 이유가 있거든. 야. 오. 나 이 동네 살면 안 되겠다. 나 이 동네 살면 큰일 난다. 와, 솔직히 나 두루치기 먹을 때까지 야, 이 집 칼국수가 두루치기를 못 이기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칼국수의 수육 조합이 이겼어. 근데 거기에 밥까지 말잖아요. 와. 고마워. 좀 먹어. 아우. 얘는 이 몸을 관리하려고 먹는 거예요. 이 집 대전 오면 한번 먹을만 하다.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자,
그것도 더, 먹는다고? 더러운 건 먹고, 더러운 건. 너 그러다가 터져. 어머, 어머, 어머. 아. 물총조개 칼국수 먹어요, 말아요. 가지고 먹어보지, 뭐. 이게 무슨 일이죠? 간단히 맛을 이러면 어떻게 봐요? 줄이 서 있네. 와, 여기 유명하긴 유명하네. 자, 그래서 오늘은 미식은 경험이다. 줄 서는 맛집 앞으로 급히 변경하다. 우리가 무슨 칼국수를 좀 전에 먹었는데 또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갔으면 좋겠네요. 그냥 갈까요? 네네. 네. 오시 칼국수 맛있는 걸로. 안녕. 안녕. 그러나 그러나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국수 한 가닥이라도 먹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면은 저희 기다리시는 분들을 저희가 새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네. 또 저희의 최강점 뭐겠습니까? 바로 밖에서 먹을 수 있다. 이게 갑자기 나와? 이런. 야, 거. 진짜 저기요. 우리 제작진 준비 철저하다. 이게 대기 줄이야. 오, 대기 줄이에요? 와, 대박이다. 저쪽으로만 내주세요. 시키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성공! 성공입니다. 성공! 야, 이게 보니까 물총이 탕으로 하고 면을 추가로 시켜서 파전이랑 같이 먹는 거네요. 아. 우와!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왔다고 특별히 이렇게 주는 거 아니죠? 원래 양이 원래, 이만큼 나와요? 원래 이만큼이에요? 네, 원래 이만큼이에요. 아, 그래요? 우와! 세상에. 아니, 이게 물총이야. 물총이야. 이게 물총이죠. 네. 우리 뭐 소주 박스나 뭐 이런 거 하나만. 자, 여기다 넣어요. 쨍그랑! 그 맛이 어떻습니까? 아직 씹지도 않았지만. 미안한데, 이거. 군산반도 온 것 같아. 우와. 우와. 우와, 양이. 일단 양에서 끝나는구나. 야. 그리고 이 국물이 너무 시원한데 칼칼한 맛이 살짝 들어가 있어. 이게 지금 여기가 다 이 청양고추야. 그러네. 어딜 가다 이 청양에. 어, 김치. 아, 대박이다. 어머. 아, 네네네. 파전이 이만큼이에요? 네, 나눈 거예요. 야, 여기 양이 너무 많다. 우와. 이제 그 약간 다진 마늘 많이 들어간 김치인가 보다. 야, 이거 마늘 엄청 쓴 건데? 아, 실장님이세요? 아, 저 면장이요. 아, 면장. 면장이세요. 서울 갑시다. 어? 이 집은 하루에 쓰는 이 물총이 동죽이 한 몇 킬로나 돼요? 900kg? 900kg요? 하루에 거의 톤을 쓰는 거네, 톤? 중속이 우와, 감사합니다. 차 조심. 와. 와. 아, 이거 먹으러 서울에서 내려오겠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멘트도 안 하고 계속 먹고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이거 정상 속도야. 응. 와. 이게 몇 킬로예요? 1킬로. 1킬로예요? 이게 만능처럼 어째요? 네. 와, 대박이다. 네. 맛있게 마세요. 와. 야, 이 집 미쳤구나. 이게 8,000원. 이게 13,000원? 네. 해물퍼전 이거랑 이거랑 합쳐가지고 11,000원이에요. 이거 지금 다 합해가지고 32,000원이야. 와. 대전 인심이 후에. 야, 여기도, 와, 여기도 한가득이야. 와.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 다른 거는 안 들어가고 딱 파, 마늘, 고추 딱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숟갓 올려주고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다진 마늘이 엄청 들어가 있어. 물총이 동죽조개잖아요. 네. 이 동죽조개가 원래 국물이 시원하기로 유명한 조개거든요. 와, 여기 다진 마늘 엄청 들어가. 아, 이거 서해안 갯벌 가면요. 열려있어요. 긁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모시백합은 조금 비싼데 동죽은 싸거든. 우와! 2024년 조개 국물 중에 1등. 와. 아. 조개 국물 나 비릿한 것 때문에 못 먹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집 오면 딱 좋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이거 그거네. 손칼국수인데 이거. 야, 이 집은 죽대가. 우동과 칼국수의 중간이네. 죽대가 딱 죽대. 어우, 매워. 그 김치. 매워. 매워.
고추씨까지 달아서 넣었나? 어우 매워. 어우 김치 맵네. 맵지? 내가 맵다 그랬잖아. 아, 와. 근데 이 국물에는 이런 김치가 나와야 돼. 맞아 맞아. 시원하니까. 그리고 해물파전. 해물파전이긴 한데 양파도 들어가 있고요. 쪽파에 새우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 파전도 나쁘지 않아. 매울 때 파전 먹으면 되네. 파전이 달다. 파하고 양파가 들어가서 달아. 파전 맛집이에요? 라고 하면은 예스는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근데 아니에요. 김치가 매우니까 이걸 꼭 먹어야 되네. 와 그리고 이 집은 면발이 예술이야. 이게 면이 지금 두께랑 이런 게 다 달라. 이거 보면은 칼로 잘라. 칼로 잘라가지고. 와. 신도칼국수랑은 결이 다르네. 결이 아예, 아예 달라. 그 집은 멸치의 사골이고 이 집은 조개국물 베이스거든요. 내가 2024년 먹은 조개국물 중에 1등, 단연 1등. 중소기업이래잖아.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재료가 매일매일 900kg 쓰는 지금 900kg. 왜냐면 이 동죽이 살이 바다에서 갓 잡은 살이야. 몽실몽실이라잖아요. 동죽이 뭐가 좋냐면은 이게 이 안에 터뜨리는 이게 다 물총이야. 이래서 물총조개거든. 바다 맛이 있어, 바다 맛이. 오만둥이나 미도둑처럼 이게 푹 터지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쭉! 이렇게 해서 동죽이랑 걸어서 대전에 1박 2일 코스로 오면은 첫날 대전역에 딱 내려가지고 신도 먹고 야 놀고 나서 술 만땅 마신 다음에 그 다음날 해장을 이걸로 해야겠어. 와 바닷가 석양 보면서 요거 먹고 소주 한잔 하면 끝나겠다. 그게 행복이지 뭐야. 맞아. 와.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 동죽 신선해가지고 빵빵하게 차있는 거 봐. 그러니까 신선하다. 재료가 신선해서 재료가 잘 도는 거는 이길 방법이 없어. 맞아. 음식은 재료가 다기 때문에 됐어. 아니 잠깐만요. 이게 다 해야지. 기다려봐요. 자 어디 보자. 됐어? 야 자 누가 먹을까요? 가위바위보! 축하합니다. 아, 진 사람이 먹는 거야? 벌칙이었어요? 벌칙이죠. 이게 왜 벌칙이야? 열심히 깠으니까. 열심히 깐 사람. 열심히 깐 자. 먹어라! 저 먹어라! 그래, 나 요렇게 먹고 싶었어. 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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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을 때마다 물총을 쏴. 우와. 뭐하는 짓이죠? 야! 야, 텀블러 가져와. 방금 전에 약간 몽산포 해수욕장에 딱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었어요. 전 만리포였는데. 아, 만리포였어요? 만리포라네, 사랑이야. 미식은 경험에서 시작해서 주선은 맛집 앞으로 끝난 대전 칼국수 편. 되게 맛있게 드셨나요?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승질 부리진 않아요. 세게. 세게. 근데 은근히 뒷맛이 길어요. 형 이제 가서 자요. 가요. 잘 먹었다.